가죽 아니야? 가죽? 병아리 아니고 올빼미 뭐야? 여보세요. 황저름이 새끼입니다. 한판 위에 새 집이 있었습니다. 솜털이 나 있는 새들인데 너무 가슴 아팠죠. 간판 청소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새 집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.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새 새끼들이 있어서 보시면 저기가 밑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 있어요. 집 그 네. 사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. 아예 안 먹더라고. 쌀은 안 먹어. 뭐 지렁이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고기를 줘봤어 내가. 근데 고기는 잘 먹는 거야. 원래 황조롱이가 버시겠던 그 장소에다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어미가 찾아오는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. 뭔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낀 것 같은데 아직 통제 접근은 하지 않네요. 물론 이제 새끼를 보살피려는 본능 때문에 접근을 하는데 그 번식지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게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원래 새끼가 제일 어렵던 거 제일 어렵던 거 처음부터 이와 유사한 황조롱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족한테 위탁 양육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오 진짜 똑같이 생겼다.